카페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리스타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제6기가 출범했습니다. 방송 요원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 컴패션이 후원아동의 졸업을 맞아 후원자 초청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가 신년 할애회를 열고 전국적인 무료급식 사역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카페를 차려 이웃과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문턱을 낮추고 지역사회와 깊이 교제하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바리스타 목사로 통하는 양광모 목사의 색다른 목회 현장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평 남짓한 아담한 카페에서 손님들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바리스타 양광모 목사. 교인 1,000명 규모 중형교회에서 담임으로 신무하던 양 목사는 안정된 자리를 뛰쳐나와 카페 목회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름은 헬라어로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로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던 그 일이 계속 이어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면 세상을 향해서 찾아가고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을 통해서 복음이 실제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맛있는 커피로 입소문이나 손님이 제법 몰렸던 카페 에클레시아는 2년 전 더 좁은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페 운영에 많은 시간을 쏟기보단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과 삶을 나누는 데 집중하기 위한 양 목사의 목회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그곳이 에클레시아예요, 저에게는.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살짝씩 꺼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어느 식으로 살아야겠구나라고 매일매일 자각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곳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던 사람들이 양 목사에게 마음을 열어 고민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으면서 양 목사를 가까이 따르게 됐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한 단골 손님은 양 목사의 성품에 감동해 카페 인근에 예배 공간을 후원했습니다. 때로는 울면서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진지한 위로와 격려를 서로 주고받았고요. 그냥 잔잔한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목회 현장에 와서 그들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기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가슴 뿌듯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양 목사는 카페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얼마 전 책으로 엮었습니다. 카페를 찾는 이들이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될 날을 꿈꾸며 바리스타 목사는 오늘도 행복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제6기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제주도와 경남,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6기 방송요원들은 국내외 선교 현장에서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전하는 데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TV는 글로벌 선교방송단 6기 출범 감사예배 및 위촉식을 열고 교회 기자, 선교방송교회, 선교방송 PD, 협력교회 등 110여 명의 방송요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구TV 김명전 대표이사는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세상에 전할 때 세상은 복음의 빛으로 밝아질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위촉식에선 교회 기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김현배 선교사 기자와 박준호 교회 기자에게 우수기자상이 수여됐습니다. 독일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김현배 선교사 기자는 영상을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유럽의 교회가 점점 선교지로 변해가고 있다며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 기도로 함께하는 구TV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촉식에선 이 밖에도 영상 제작법과 기사 작성 교육, 구TV 여성합창단 김경미 솔리스트의 특송 등 다채로운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컴패션을 통해 자립한 후원아동들이 20살 성인이 되는 시간, 컴패션 졸업감사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예배엔 특히 후원에 직접 참여한 천여 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패션은 1952년 미국인 에버렛 스완슨 목사가 한국 내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 설립한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입니다. 한국 컴패션은 전 세계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갚고자 지난 2003년 설립돼 현재 약 12만 명의 전 세계 아동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는 지난해 컴패션을 통해 자립에 성공한 1017명의 아동들이
건실한 청년으로 자라 후원을 졸업한 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엔 천여 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한국컴패션 서정인 대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를 부모의 마음으로 후원하는 것이 컴패션의 가치관이라며 끊임없는 후원으로 아이들을 졸업시킨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끊임없는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수많은 컴패션 어린아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성인이 되어 졸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계속 한 어린이 어린이를 양육해서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성인으로 가난을 벗어나게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선 폐결핵으로 죽을 위기에 놓였던 에티오피아 엔다카추 씨가 컴패션을 통해 완치되고 약사의 꿈을 이뤘다는 사연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 70명을 후원하고 있다는 한 후원자 부부는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면서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아동 후원이 소중한 사역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동참하는 의미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혼자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후원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후원자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가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역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선구 이사장은 이웃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사랑의 빨간 밥차를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선구 이사장은 올해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밥차 5대를 전국 17개 시도에 20대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전국 300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총회엔 한국기독교 원로목사회 조석규 신임 대표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고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본부는 지난 10년 동안 누구보다 앞장서 사랑의 손길을 실천해왔다며 앞으로도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들에게 든든한 이웃으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올해 창립 11주년을 맞은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는 매주 홀몸노인과 노숙인 5천 명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18개국에 사랑의 지구촌 쌀독을 설치해 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에 21개국에서 2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이른바 한반도 주변 4강 정상 중에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만 참석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 당일인 다음 달 9일 참석하는 정상급 외빈을 위한 리셉션을 개최하는 한편 14개국 정상급 인사와 별도 회동을 가집니다. 브리핑을 발표한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평창올림픽은 스포츠 축제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정상급 다자 외교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청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한다며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수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가 취약한 약 29만 개 시설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중 채용비리에 연루된 197명을 즉시 해임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8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하고 현직 직원 189명은 업무에서 배제하며 검찰 기소 시 퇴출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과 기타 공직 유관단체 채용비리와 관련해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 결과와 후속조치,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을 조금 늦게 받더라도 더 많이 받겠다는 사람들이 근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연기연금 신청자는 1만 8천여 명에 달해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2만 명 선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기연금 제도가 2007년 7월부터 도입됐는데 수급권자가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어 연기연금을 신청할 땐 신중해야 한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조언했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처음으로 장중 2600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주가 상승세로 돌아서며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는 등 미국 증시가 호조세를 이어간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IT가 상승 반전에 시장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며 IT와 경기 민감주, 증권 금융주가 주도하는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 구세군이 지난 26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남 밀양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긴급 구호팀을 파견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세군 경남지방은 긴급 소집령을 내리고 피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관계자들을 위해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평창 찬양축제 조직위원회가 내달 23일 강릉 중앙감리교회에서 열방이여 노래하라를 주제로 평창 찬양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평창을 방문하는 전 세계 방문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음악 페스티벌로 존 씨앗, 김브라이언, 리디머 프레이즈 등 다양한 찬양 사역자들이 무대를 꾸밀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총회가 오는 5월 29일부터 3일간 서울 신학대학교에서 제112년차 총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기성총회는 전국적으로 정기지방회를 열어 총회 임원 추천과 대의원 선거 등 다양한 현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내달 12일 서울 영동교회에서 약자를 위한 정의, 모두를 위한 공동선을 주제로 회원총회를 개최합니다. 기윤실은 올해도 정직과 책임, 정의가 한국 사회와 교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